주가가 10% 이상 오를 만한 기업을 선별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별명이 반도병진이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을 그동안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지만 보유하지 못한 분들 놓쳤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이제라도 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약간 반도체가 숨 고르게 하는 시점이 올 거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매수를 해보신다면 이 반도체, 특히나 이 HBM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좀 보셔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AI 시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 이미 AI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HBM의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기존의 레거시 칩보다는 HBM 위주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HBM 시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숨 고를 때 그런 때가 기회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네 충분히 계십니다. 그 의견 바탕으로 저희는 최강 종목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이 되고요.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째 판도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니트론텍 저희가 어제 추가됐는데 리뷰를 못 해드렸어요. 오늘 리뷰를 좀 해볼게요.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유통기업인데요. 어제 찾아보니까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통상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바라보고 홀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아, 진짜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눌림목이 기회다. 네, 눌림목이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이 기업이 이제 퀄컴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좀 도래할 거고 엔비디아가 칩 성능을 올리니까 로봇의 동작 속도가 막 50배 이상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할 수 있는 퀄컴의 AP 칩 같은 것들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와요. 그것만 봐도 사실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눌림이 기회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눌림에서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네. 아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퀄컴의 또 호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는 눌림 몫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의 최강 종목 만나봐야 할 텐데요. 반도체일지 2차 전지일지 제약바이오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입니다. AI 기업 같기도 한데요. 이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반도체 소재 기업이에요. 제가 또 코코코 코미코 그걸로 또 좋은 수익을 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거든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세정 코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도 가동률이 오르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이 또 소재 기업이고 전이 증시에서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 같은 소재 기업들이 다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HBM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인텔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점점 확정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 공장이 지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이 소재 기업이고 그다음 또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 아마 1분기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자료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또 핵심 공정이죠. 이 GAA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초산계 식가액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세대 식가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나노, 4나노 이런 반도체를 제조를 하려면 첨단 반도체잖아요. 그런 것들 제조할 때 반드시 또 필요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낸드나 뭐 디램 쪽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야기 드리고 가격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좀 중대형주인데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네.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단이 전부 다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동률에 대한 수혜, 코미코도 갖고 소재도 갖고 이제는 또 전공정 쪽에 먼저 한번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합니다.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고요. 목표 가격은 35만 원 잡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2만 원 잡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솔브레인 만나봤고요. 네, 시간 관계상 최강 종목 하나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너튜브 엠베잉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최강 종목 주제는요. 반도체 성능, 연산 속도가 올라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있는데 로봇 관련 수혜주랑 연산 속도 증가에 따른 수혜 종목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모두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도 더 많은 정보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엠뱅고드 김병진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 홈런!